누가복음 13장 어떤 사람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공부해 보면 알겠지만은 예수님의 대답은 참 적다. 이런 대답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신에게도 적용이 되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암 환자가 낫는 사람이 적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적다. 근데 왜 적다라고 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왜 구원을 얻는 자가 암이 낫는 자가 적다고 얘기를 하는? 여기 이제 보시면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가 적은 이유는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좁은 문 그러면 어려운 문으로 생각이 되죠, 그렇죠?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들어가고 싶어 하면서도 결국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집주인이라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서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 집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렇게 얘기할 것이다. 자, 여기서 이제 여기서 문이 나옵니다. 문을 한번 어떻게 닫은 후에 이 문을 한번 닫은 후에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문을 한번 닫아버리면 더 이상 못 들어온다는 이제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 그 문은 어떻게 되어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열려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이제 참 중요합니다. 문은 열려 있었다. 열려 있었다. 그런데 결국은 닫힌다. 그래서 이 문이 활짝 열려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몰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문이 닫힌 줄 알고 계속 그 닫힌 문을 열어달라고 얘기하다가 결국은 열린 문은 닫히고 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열린 문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계시록 3장 볼지어다 내가 너희들의 앞에 무슨 문을 두었으니 열린 문을 두었다.
하늘의 문은 열린 문이다. 질병이, 암이 치유될 수 있는 그 길로 가는 문은 어떻게? 열린 문이다. 이 말이야. 내가 활짝 열어놓고 너희들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길, 그 길이 좁은 길이다. 아, 좁은, 그 문이 좁은 문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활짝 열어놨는데, 왜 그게 좁은 문이에요? 사람들이 자꾸 엉뚱한 문을 가서 닫혀있고 자꾸 열어달라 했었는데, 이 열어놓은 이 길로는 어떻게, 오는 사람이 적다 이거야.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적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문을 탁 닫아놓고, 그래, 너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 없나 검사하고, 그래서 오케이, 너 참 노력 많이 했구나. 너 정도 같으면은 내가 구원해 주지. 구원이란 것, 즉 치유라는 것은 그렇게 돼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치유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는데 그걸로 안 온다 이거지. 그걸로 안 오고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느 길로 가? 사람의 길로 간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길. 사람의 길. 그래서 성경은 그 내 길로 오지 않고 하나님의 길로 오지 않고 너희들의 길, 사람들이 부르는 바에 의하면 우리의 길 로 가고 하나님의 길로는 오지를 않는다. 활짝 열어놔도. 그래서 오는 사람들이 적으니까 그것이 바로 좁은 그런 문이 됐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놨다. 그 문을 열어놔. 구원은 열린 문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라는 말을 아주 예수님이 재미있게 상당히 어떤 면에서 역설적으로 표현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문은 열려있다. 문은 열려있다. 그러니까 구원은 어떤 사람이 받는다? 예, 진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랬어. 그렇죠? 그게 어디 나와요? 마태복음 11장.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진노를 당하나니, 진노하는 자는 어떻게? 빼앗는데요. 이야, 세상에. 참, 이거 웃기는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무슨 쪼단가? 인간이 진노하면 하나님이 빼앗기긴데. 그게 말이 돼야 안 돼요. 그만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누구든지 천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뭐예요? 문 열어놨는데 들어오면 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안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침노하지를 않아. 침노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이거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배짱? 맞아, 배짱. 그동안 살아오신 얘기를 조금 들어보니까 배짱이 보통이 아니에요.
여정부야. 그래서 내가 하면 다 뭐요? 돼! 막 이런 게 있어요. 교회에 저런 사람 있으면 참 좋죠. 그래서 아주 리더십이 좋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부족한 죄인이고 정말 천국에 갈 자격 없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12해 동안 12년 동안 그 하혈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어떻게 한 거예요? 내가 예수 자 무엇을 듣고 그렇지 예수의 소문을 들어보니까 와 나에게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이 필요해. 이 하나님은 이 예수님은 모든 유대인들이 나는 절대로 또 저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천국 갈 수 없다. 고 간주된 그런 문둥병자들. 천벌을 받았다고 그렇게 간주된 문둥병자들을 아무 조건 없이 그저 불쌍히 그 뭐라 그래 열 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외쳐요? 예, 네, 그렇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예, 네. 먼저 와서 회개부터 하라고 그런 게 없어.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한마디에 열 명이 다 나왔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방종시키는 것 같은 그러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하면 말도 안 돼. 그거는 말도 안 돼. 불쌍히 여겨달라는 한마디에 열 명이 도매금으로 다 나버렸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 그처럼 여러분의 질병이 낳는 그 길도 하나님의 길은 이해할 수가 없어. 예. 네. 그 인간의 길처럼 어떻게 해? 아주 힘들게 만들어야 돼. 돈도 많이 들고 치료받는데 막 죽을 지경이고 막 검사를 해야 되고 막 이런 길을 다 가지. 하나님이 활짝 열어놓은 그 길로는 오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거야. 그 길로 오려면 참 힘들어. 여러분 이제 뉴스타트에 참 여러분이 일부에는 이제 오시는 분들이 많지만은. 이 2부까지 남으려면 참 힘들어요. 문은 활짝 열려 있는데, 이게, 하기야, 1부 오시는 것도 보통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의 길을 가는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돼 있어. 걸로 가야만 되는 줄로 알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부터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뺏느니라. 하나님이 천국을 뺏깁니까? 어떻게 보면 뺏기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왜? 천국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인간에게, 죄인에게 뭐예요? 문을 열어주고 들어오게 하니까. 사실은 얘들은 천국에 올 자격이 없어. 없는데 들어오게 했다는 것은 빼앗겼다는 말과 같은 말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저는 이거 설명할 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아빠가 미국에 출장 갔다 오면서
얘가 한국에서는 잘 살 수 없는 그 미국에만 있는 장난감을 아빠가 사올 거. 아빠가 약속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아빠가 그 여행 가방 안에 이제 넣어가지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어. 그래서 집에 이제 탁 도착해서 내리자마자 이 아이가 어때? 응? 그 가방. 아빠, 아빠 가방, 여행 가방 막 연락을 해. 그러니까 아빠는 안 돼. 아빠는 지금 그 자기 아들을 오래간만에 만난 그 다섯 살짜리 몇 살이에요? 예, 다섯 살이에요. 여덟 살. 와, 그 다섯 살짜리 아들하고 좀 뽀뽀도 하고 좀 놀아보려고 그러는데 아들은 무슨 생각밖에 없어. 장난감 생각밖에 없어. 그 아빠가 뭐라 그래? 아빠한테 뽀뽀하면, 아빠하고 뭐요? 한번 씨름하면. 그래서 씨름해서 이기면 장난감 준다. 그 전까지는 안 돼. 근데 그 아이는 그 말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뽀뽀 안 해도? 아빠하고 씨름 안 해도? 뭐예요? 장난감은 내 거야. 그래서 막 가방 열어! 하고 막 가서 침노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빠가 아빠하고 붙어봐. 그래서 아이가 딱 아빠 표정을 딱 보니까 무슨 표정이에요? 안 주려고 씨름하자는 게 아니라 주려고 씨름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딱 눈치를 탁 채니까 아빠가 틀림없이 져줄 것 같아. 그 아빠는 나에게 져준다 라는 믿음으로 그래서 씨름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빠가 아들이 오호 나머지 아빠가 졌다. 이야 우리 아들 힘세네. 그 아들이 여행 가방을 탁 넣어서 아빠가 사온 장난감 자동차 선물을 탁 꺼내서 이게 바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천국은 그렇게 하나님이 예비해 두시고 언제 이후로? 십자가 이후로 모든 사람에게 예비해 두시고 그 천국으로 들어올 문을 그날부터 활짝 열어두셨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인간들은 자꾸 내가 착해야지. 내가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해야지. 그런 하나님의 그 십자가, 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아들을 피 흘리게 했는지를 생각을 안 하고 자꾸 내가 자격을 갖춰야지. 꼭 지금 대한민국에서 내가 스펙을 갖춰야 뭐예요? 좋은 회사에 취직하지. 이런 식으로 구원을 오해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질병의 치유를 오해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활짝 열어놓은 그 질병 치유의 길은 무엇일까? 무엇일까? 자, 보십시오. 자, 이제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가서. 자,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부터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에게 말하되 뭐라고 말할 것이냐? 우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어디에서? 우리 길에서 가르쳤나이다. 이렇게 길은 길인데 누구 길이라고? 우리 길이라고 이렇게. 그렇게 대답할 것이지만 할 것이지만 주인이 너에게 일러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뭐 하는 자들아? 행악찬 악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서 악을 행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뭐 나쁜 짓 하는 놈들이라는 이 말이에요? 네? 하나님의 길로 오지 않고 자기의 우리 인간의 길을 하나님의 길인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뭐요? 하나님의 길을 몰라. 하나님의 길을 무시해 버려. 열린 문을 열어놔도 글로 들어오지는 않고 어떻게? 자꾸 인간의 길로 가면서 하나님 보고 도와달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을 보면 예레미야서 자 그런즉 너희는 누구 길과 너희 길과 너희의 길과 그 행위를 뭐요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너희 길로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생각하는 이 길이 오라. 그러면서 하나님 보고 도와달라. 평양으로 가면서 자꾸 뭐예요? 광주로 가는 것을 도와달라. 이러니까 안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여기 너희 길이 나옵니다. 너희 길. 그 다음에 에스겔서 20장 43절을 보면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을 인하여 스스로 묘하리라. 그래서 이 성경은 네가 하나님의 길로 갔느냐, 너희의 길로 갔느냐, 이것을 항상, 그래서 사람들은 다 자기가 생각할 때, 인간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너희의 길, 인간의 길, 죄인의 길이 나오고, 여기 이제 미가서를 보면, 자, 그 너희의 길, 그 인간 자신의 길들로 가다가 자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다. 우리가 무슨 길로? 그 길로 행하리라. 그 길로 하여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길을 가다가 이제는 누구의 길로? 하나님의 길로 가리라. 이래서 길을 내가 가던 길을 바꾸는 것. 예.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길로 하는 것은 그래서 회개라는 것이 뭐냐 하면 사람들은 자꾸 잘못한 것을 사과하는 것을 자꾸 회개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사과 잘하죠. 진심으로 사과하지.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전혀 바뀌지를 뭐요? 않는 것. 그건 회개가 아니야. 회개하고 사과라는 것은 다른 것이다. 회개라는 것은 와, 내가 그 어떤 잘못된 행위를 사과하는 것이 아니고 와, 내가 이런 행위를 저지른 그 이유를 돌아보니까 내가 얻은 길 자체가 뭐예요? 이게 완전히 틀린 길로 왔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결과를 맞이했구나. 아하, 지금부터 뭘 바꿔야 되겠다? 길을 바꿔야 되겠다. 여러분이 뉴스타트에 오시면 뭐 바로 그걸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지난 3년 동안 죽으라 하고 병원에 댕기면서 항암 뭐 12번을 하고 또 좀 있다가 재발해서 또 24번을 하고 막 죽을 지경이야. 그런데 뭐 결국 또 안 돼서 이제 방사선 치료 또 하고.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이제 병원에서는, 아, 이제 6개월 정도.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때까지 온 길은 결국 무슨 길이에요? 내가 죽는 길을 선택해서 왔다. 자, 여러분. 손자 병법이란 걸 잘 알죠. 그렇죠? 그 손자 병법은 뭐라 그래요? 지피 지기면? 지피 지기가 뭐예요? 상대방을 알고, 즉, 적을 알고,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기는 뭐라? 나를 알아야 돼요. 내가 이길 수 있는 길은, 그 원칙은 두 개야. 상대방을 알고,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돼. 네. 지금 이 질병 치료의 현대 의학의 법칙은 이 원칙이 서 있지 않아요. 내가 암에 이기려면, 암이 나의 적이려면 내가 뭐를 알아야 돼? 암이 뭔지를 알고 싸워야지 세상에. 네. 저는 저도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서 그 수련의 생활을 하고, 그런데 의사 생활을 해 갈수록 원칙이 없잖아, 이 원칙이. 그렇죠? 환자들이 자기가 왜 암에 걸렸는지를 뭐요? 몰라. 모르고. 왜 이런 치료를 받는지도 뭐예요? 몰라. 그냥 그런 걸 뭐라 그래요? 그 원칙도 모르고 그냥 시키면 따라가는 거. 그거를 우상숭배라 그래요. 그 지금 현대 의학은 우상숭배적 원칙이야. 왜? 그 진실, 그 원인, 암을 알려주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뭐예요? 또 내가 환자로서 나를 알아야 돼. 왜? 암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암을 걸린 거니까. 나를 알아야지. 내가 왜 이 암이라는 병이 내 속에서 생기게 되었는지. 그러니까 결국 원칙이란 건 뭐예요? 원인이에요. 원인. 원인. 원인을 알고 안다면 어떻게 되면 낫는 거예요. 원인을 제거해야 낫는 거야. 네. 그렇죠? 그 원칙에 따라가고 있지 않으니까 암 치료라는 것은 그냥 중구나. 이게 운에 딸려 버린 거예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암 낳는 길을 마련해 두셨을까요? 마련해 두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몸에서 매일매일 유전자가 변질돼서 결국 세포가 정상세포로부터 암세포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잘 아십니다. 우리는 몰라요. 내 몸에 암세포가 생기고 있는 줄도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거든. 그럼 하나님은 내가 암 환자가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암, 내 몸에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기고 있는데, 내가 암 환자가 안 되게 하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을 써야 돼. 무슨 방법? 그 매일매일 생기는 암세포를 매일매일 죽이는 그 방법을 하나님이 강구해 놓으셨을까, 안 놓으셨을까? 놓았다, 이 말이야. 그렇게 해 두시지 않았다면, 모든 사람은 다 암 환자가 돼서 다 죽어버려. 그러면 이 지구상에 인간이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지구상에 인구가 점점 늘어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에서 매일매일 생기는 암세포를 매일매일 어떻게 죽여주시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생존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암 환자가 됐구나.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암세포를 매일매일 죽여주시고 있는 것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암 환자를 치유하는 그 길이 어떻게 돼? 막혔다. 그걸 누가 막았나? 내가 막았다는 거. 그부터 알아야 된다, 이거지. 그 원인을 드디어, 즉 암이라는 이런 병이고 나라는 인간은 이런 인간이다. 그래서 옛날에는 잘 하나님이 내 속에서 암세포를 죽여주시다가 언젠가부터는 하나님이 그 암세포 죽이는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암이 낳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내가 어쩌다가 하나님이 암세포를 내 평생 동안 잘 죽여주시던 그 분이 하시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다가 방해하게 됐냐. 그거를 이제 알아야 된다. 자, 그래서 오늘 방문 오신 우리 선생님을 위하여 한번, 자, 이게 암세포라. 암세포가 생기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 몸속에 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할 수 있는 이런 면역세포. 이런 면역세포. 면역세포에도 종류가 많아요. 특히 이런 암세포 생겼다 하면 암세포 쪽으로 몰려오는 이런 세포를 T세포라 그런다. 그 이 T세포를 열어보면 그 안에 뭐가 있다? 그 안에 유전자가 들어있다. 뭐 하는 유전자? 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들어있어서 그 유전자가 지금 이렇게 꺼져 있지만 이제 이 T세포가 암세포를 아주 가까이 접근하면 갑자기 어떻게 된다고? 이 빨간색 유전자가 촥 하고 켜진다.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야. 인간이 할 수가 없는 거야. 인간이 내 몸 속에 있는 T세포를 암세포로 보낼 수도
없어. 우리는 내 몸속에 암세포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도 몰라. 이거는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 푹 쉬고 있을 때, 마음이 평안할 때, 마음이 기쁠 때, 내 마음속에 감사가 넘칠 때 가장 잘 일어나는 현상이야. 그래서 이 유전자가 꺼졌던 유전자가 착 켜지면 이 T세포가 어떻게 된다고? 자, 이렇게 모양이 바뀌고 길쭉 넓적해져가지고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암세포를 향하여 뿌려주면 본래 이렇게 둥그스름하던 암세포가 이렇게 폭삭 죽어버린다. 이런 현상을 암의 자연치유 현상이다. 이 자연치유 현상은 항상 일어나고 있다. 제일 잘 일어난 때가 현대 의학적으로는 우리가 수면을 깊은 수면을 취할 때. 왜 깊은 수면을 취할 때 제일 잘 일어날까? 수면을 취하고 있으면 방해를 할 수 없어, 내가. 내가 골아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방해를 해? 그러면 제일 안 되는 때는 언제요? 예? 네? 그렇죠. 잡생각, 걱정, 근심, 열받아서 화가 나고, 며. 그러면, 이거를 참, 하나님이 하시기가 어려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떨 때, 잠잘 때 말고, 또 어떤 때가 잠잘 때보다 더 잘 될까? 예? 네? 아, 그렇지. 그 진선미 아름다움에 감동하고 정말 사랑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내가 희망을 가지고 믿음, 소망, 사랑 그 영혼이 있을 것 그 세 가지가 내 속으로 들어오면 꺼졌던 유전자가 어떻게 다 켜져서 이것은 이 자연 치유라는 것은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었다 이 말이야. 이것이 바로 뭐예요? 그러니까 암의 치유라는 것은 이런 열린 문이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심지어 김정은이 몸에서도 하나님 지금 이 해 주시고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요, 사랑이다.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암 환자가 되어버린 거다. 그렇죠? 이 원인부터 철저히 내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왜 암 환자가 됐는가? 결국은 이것이 이 암의 자연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유전자가 켜지지를 않고 그냥 꺼져 있으면 암세포는 점점 매일매일 더 생산돼가지고 암덩어리는 자꾸자꾸 커지게 된다. 이것도 모르는, 그렇죠? 이런 원칙도 모르고 사실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현대의학은 알아요. 이게 다 현대의학에서 연구한 결과예요. 알매도 불구하고 네. 환자들에게 암이랑 병이 어떤 병인지 가르치는 것도 시간도 너무 잡아먹고 그렇죠? 이런 거 다 세부적으로 가르치는 시간도 잡고 하여튼 무조건 하고 뭐예요? 그러니까 또 유전자가 왜 꺼져버려가지고 내 T세포가 암세포를 더 이상 죽일 수 없게 됐는지 그것도 가르쳐 주지도 않고. 네. 무조건 항암치료합시다. 그러면 항암치료에 제일 약한 게 뭐예요? 뭐게?
예. 네. 항암 치료하면 암 세포 다 죽기 전에 뭐가 죽어요? 뇌세포 백혈구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은 아직 완전히 없어지지도 않았는데 백혈구 검사를 보니까 백혈구 수치가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암은 없어지지도 않았는데 백혈구 수치가 떨어지는 바람에 암 치료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의사로서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어? 자, 여러분. 그러나 그 길로 가야 돈이 벌려요. 아시겠죠? 그러나 원칙을 가르쳐주고 이런 것을 다 설명하고 하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어쩌다가 KBS라는 데 가서 누가 KBS에서 오라 그래가지고 어떤 정말 생각이 깊은 PD가 박사님 오셔야 되겠습니다. 해서 강의를 해서 이렇게 얼마나 유명해졌어요. 그렇죠? 이렇게 유명해도 이 길로 오는 사람은 요거밖에 안 된다 이거야. 아시겠죠? 이렇게 유명해도. 응? 이렇게 유명해도. 그러니까 제가 방송에 나간 적도 없고 뉴스타트를 한다면 어떻게 됐고? 굶어 죽어. 응. 그렇게 되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길로 간다는 것이 아주 못 가도록 다 이 사망의 세력들이 다 막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의과대학 동기생들은 저보고 뭐라 그래? 의과대학 학교 댕길 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어딨냐 그래 사탄 놈이 약간 뭐예요? 맛이 갔다는 거죠, 이제. 맛이 간 거죠. 맛이 간 거죠. 제가 어저께 우연히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가, 맛이 확 간 사람이 있대요. 이분이 그 법 철학을 공부하고, 본래 불교 신자로서, 대단한 사람이요. 제가 무슨, 동지를 만난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법대를 나왔어. 그래서 법 철학을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군대를 갔는데, 그때는 출가를 해서 스님이었어. 그래가지고 군대에 가가지고 불교 군종 장교를 했어. 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불교를 집어 던져버리고, 이제 뭐가 됐냐면, 이 사람이 뭘 하고 있냐면, 여러분, 이 좌파가 된 거야, 좌파가. 네. 좌파가 돼가지고, 이 우파를 어떻게 파괴해야 되겠다. 그런데 우파 세력의 가장 연구를 해보니까 우파 세력의 핵심이 기독교다. 네. 그래서 기독교를 이걸 파괴해야 된다. 네. 이래서 이 사람은 그럼 파괴하는 방법은 뭐냐? 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법을. 네. 그래서 법을 제정하려면 여론을 일으켜야 된다. 와, 이게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소위
종교 자유 무슨 대책위원회인가 뭐 이런 거를 만들어가지고 그게 이제 좌파들이 기독교를 파괴하기 위하여 어떤 방법으로 파괴를 하면 가장 효과적일까? 그거를 연구하는 수석 연구관이라.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기독교를 효과적으로 파괴하기 위하여 그렇죠. 의사들도 좀 그 사람같이 생각하면 좋겠어. 암을 효과적으로 어떻게? 예, 치유하기 위하여. 이 사람이 기독교를 연구를 무지무지하게 한 거야. 성경 다 성경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독교 텔레비전 방송도 맨날 보고, 설교도 들어보고,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점을 찾아내고, 근데 이 문제점을 찾아내려다가 이 사람이 어느 날 감동을 받아버린 거야. 응. 예. 네. 이정호 교수야. 이정호 교수.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이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예, 네, 정말 택해서 세우신 것 같아요. 와,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이분은 이제는 어떻게 하면 그 좌파에서 기독교를 공격하는 것을 뭐예요? 막는가? 네,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하면서 온데 댕기면서 예, 강연하고 지금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데 뭐 조회수가 주로 뭐 50만, 60만이에요. 그거를 제가 이때까지 잘 모르고 있었어. 와, 참. 그래서 그 시간 나면 들어보세요. 여러 강의가 여러 개 나와 있는데 네. 그 제가 들은 강의 중에서는 그 이정호 교수 교수 강연 그래가지고 목회자를 대상으로 강연한 게 그게 제일 아주 이분 강의가 뭐 주로 1시간 10분 막 이런데 그 목회자를 대상으로 한 강의가 아마 울산에 있는 지금 이분이 울산대학 법철학 교수예요. 그래서 뭐 서울대학에서도 와서 강의도 하고 그런데 그 강의가 아주 54분인가 해서 짧으면서도 가장 그 내용이 아주 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는 그거 듣느라고 하루 종일 그냥. 그래서 이게 원인을 이제 그분 강의를 들어보면 이제 이 이제 지금 현재 헌법 개정 뭐 이런 것도 결국은 목표가 기독교를 예, 파괴시키는 데 목표가 있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뭐를 뭐 그래서 인권 하면서 그러니까 이 깊은 내용을 모르는 젊은 층들은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참 큰일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야말로 진짜 위험한 인물이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가장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도 바울이 뭐예요? 팍 해서 깨달아서 그래서 가장 기독교를 열심히 전하는 사람이 된 것처럼.
그런 분이야. 그래서 참 놀라운 현상이다. 그래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왜 더 이상 내 몸에서는 일어나지 않게 되었는가를 깊이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지. 아시겠죠? 그죠? 운이 나빠서, 재수가 없어서 우리 몸처럼요 철저한 원칙에 의하여 이 작동되는 그런 기계는 없습니다, 여러분. 컴퓨터 저리 가라. 왜? 누가 만들었습니까? 최고의 과학자,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이거는 최고의 과학 작품이고. 그래서 그게 작동이 안 돼서. 그래서 우리는 무선적 존재라고? 영적인 존재야. 이 컴퓨터는 처음부터 끝까지 물질적 존재지만, 이 영에는 이게 영적인 것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우리는 아주 물질적으로, 세부적으로 물질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지라도, 그 물질, 우리 인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 중에 가장 영적인 신비로운 물질이 유전자라. 그래서 유전자가 왜 그래요? 왜 그렇게 영적으로, 영적인 성질을 띠고 있는 거예요? 유전자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성경은 하나님이 무엇으로 이 우주를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했다 그래요? 말씀으로.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다. 말씀으로 창조한 증거가 어디 있어? 유전자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왜? 우리 인간의 몸은 뭘로 구성이 되어 있다?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다. 각종 세포로 구성이 있다. 지금 현재 우리 의학계에서 알고 있는 세포의 종류는 약 273가지다. 이 세포로 구성이다. 그러니까 몸에 고장 난다는 것은 어디에 고장이 난다는 거예요? 세포에 고장이 난다. 자, 그러면 세포는 어떻게 작동하냐? 세포가, 이 T세포가, 암 환자들에게서는 이 T세포가 제대로 작동하지를 않기 때문에 암 환자가 된 거다. 그럼 왜 작동을 잘 하다가 작동을 하지 못하게 되냐? 이것이 아주 오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세포를 작동케 하는 어떤 특수한 기능을 발휘케 하는, 자, 이 노트북이 있는데 이 노트북이 내가 원하는 어떤 특정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프로그램 때문이야. 그 프로그램이 컴퓨터에 깔려 있고, 그다음에 내가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하여 이 컴퓨터로 하여금 그 프로그램을 실행하도록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클릭을 해야 돼. 우리 세포들이 꼭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T세포라는 컴퓨터, 노트북이라고 합시다. 이 T세포라는 노트북. 여기 북 속에 암세포를 죽이는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깔려있다. 그 프로그램을 유전자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 프로그램, 자, 암세포가 생겼다면 그 T세포에 깔려있는 그 암세포를 죽여주는 프로그램이 실행이 돼야 돼. 그렇죠? 실행을 하려면 뭐가 돼야 돼?
클릭을 해야 돼. 그것도 한 번만 클릭하면 안 돼. 그렇죠? 그럼 뭐예요? 타닥! 더블 클릭을 해야 돼. 클릭을 하면 프로그램이 실행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유전자가 착 켜진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거 할 수 있냐? 없다, 이거야. 이거 아는 사람도 없어. 이거는 면역학을 아주 열심히 연구한 사람들만 아는 현상이야. 그러면 면역학자들도 이걸, 이게 클릭해서 이게 꺼져 있던 프로그램이 켜져서 실행이 되게 하는, 그건 뭘까? 그래서 이 유전자 학계에서는 그 실행이라 그러지 않고 발현이라 그럽니다. Gene expression. 유전자가 발현한다. 왜? 발현하지 않을 때는 이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니까. 근데 탁 와서 클릭이 돼서 이 유전자가 탁 켜져서 실행이 어떻게 되냐? 이거를 유전자 학계에서는 알게 모르게 몰라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몰라. 그러면 여러분, 이 컴퓨터가, 이 컴퓨터 주인 이상구 박사가 타닥 하면 이 컴퓨터가 이상구 박사를 알아볼까? 모르는 거야. 알 수가 없어. 그러나 우리 인간이라는 컴퓨터는 그거를 어떻게 유추할 수 있어. 어떤 법칙을 따라서, 원칙을 따라서. 왜? 꺼져 있는 유전자가 발현을 하려면 반드시 클릭이 필요하거든. 그러면 이 클릭은 요즘은 손가락으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손가락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 타닥하면 그게 뭐가 돼요? 그게 전파 신호가 된다고. 여기 이 신호 있잖아, 신호. 신호가 돼서, 그러니까 전자파, 신호가 전자파, 이 더블 클릭이 전자파로 변해가지고 특수한 주파수를 가진 전자파 신호가 돼가지고 탁 가서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탁 켜준다. 그러면 여러분의 세포라는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해주는 그 신호는 어디서 올까? 여러분이 보낼 수 있는 사람 손들고. 손들면 청량리 정신병으로.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유전자, 첨단 유전자 의학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뭐라 그랬다고요? 이게 귀신 고칼로리스다, 이거지. 그래서 심지어는 그런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뭐라고, 타이틀을 뭐라고 붙였다고? 그렇죠. 인간의 유전자 안에는 유령이 산다라고 그랬다. Ghost in your genes.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존재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은 내 몸에 암세포를 부지런히 매일매일 죽여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힌트는 뭐냐면, 이 유전자가 알고 보면 무엇이다?
글자라야, 글자. 유전자는 DNA 코드야. 응? 유전자는 부호야. 몰스 부호. 요즘 이제 몰스 부호 같은 거 안 쓰지만. 이 글자야. 글자가 몇 가지 글자? 아, 네 가지로 구성된 글자야. 글자라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기 위해서 존재한다? 뜻. 그러면 누구의 뜻?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글자를 만들고 쓴 존재의 뜻이야. 그렇죠?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편지를 썼다. 그러면 그 글자는 편지를 쓴 사람의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죠. 그리고 글자라는 것은 만들지 않으면 절대로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누군가가 반드시 만들어야만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 우리가 글자를 갖고 있는 것은, 글자 갖고 있는 것은 왜 그래요? 세종대왕이 만들었기 때문이야. 세종대왕이 안 만들었더라면 우리는 아직도 글자 없어. 네. 글자가 자연 발생적으로 진화해서 생겨나. 그건 웃기는 얘기야. 아시겠죠? 그래서 유전자를 딱 보면 진화로는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유전자를 아주 무서워해요. 왜? 이거 딱 보고 잘 생각하면 진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진화론자들은 예를 들어서 산돼지를 집에 갖다 놓으면 집돼지가 된다. 그거를 보고 진화한다 그래요.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진화는 이 산돼지가 집돼지가 되든 돼지는 돼지야. 그거는 진화가 아니에요. 돼지에서 또 다른 뭐요? 동물로 변하는 것을 진화라고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산돼지에서 집돼지로 됐다가 집돼지를 산으로 보내면 산돼지가 되는 것을 뭐라 그래요? 그건 진화가 아니라 adaptation, 적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암세포가 생기면 이 T세포가 어떻게 돼요? 변해. 그 안에 있던 꺼진 유전자 켜지니까 어떻게? 동글동글하던 T세포가 어떻게? 기전급적하게. 유전자가. 그러니까 유전자가 상황에 따라서, 그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이 유전자를 임시적으로 변형시켰다가 그 다음에 또 집돼지가 산으로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산에서 잘 적응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꺼져버렸던 뭐예요? 예, 이 송곳니 유전자를 다시 켜줘서 송곳니가 다시 나게 한다. 그게 진화를 증명한다고요? 천만의 말씀. 그거는 하나님이 환경에 따라서 한 생명체가 고생하지 않고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어떻게 유전자를 조정해서 적응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원숭이를 인간으로 변하게 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현대의학은 다 생물학을 기초로 하고 있는데 이 생물학은 뭐 위에 서 있어요? 진화론 위에 서 있어. 그러니까 현대의학은 결국 뭐예요? 진화론적 현대의학이야. 뭐가 없어? 하나님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꺼졌던 유전자가 켜져서 클릭이 돼서 켜져서 유전자가 작동, 제 일을 한다는 것은 알아. 연구해보면 다 나와.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거는 현대 물리학이나 의학이나 다 같은 겁니다. 궁극에 들어가면 뭐라 그래요? 모르겠다고. 거기에 하나님의 길이 있는데 그걸 모른다고 하니, 그리고 우리 인간이 치료법을 개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는 원인을 제거할 수 없는 치료법을 개발하니까 결국은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 물리학자들. 여러분 이거 배웠어요. 일부 세미나에서. 자, 원자. 자, 원자 핵. 이 전자가 돌고 있어. 원자 핵을 확대하면 뭐가 있다고? 양성자. 양성자는 양전기를 띠고 있어요. 양전기를 띠고 있는 양성자가 쫙 가까이 되면 어떻게 돼? 밀어내는 것이 법칙이요. 그런데 이거는 물리학적 법칙이야. 그런데 원자 핵 안에서는 이게 안 밀어낸다니까? 밀어내면 어떻게 될까? 폭발해버린 거예요. 원자 핵이라는 것은 유지될 수가 없는 구조예요. 구조물이야. 그런데 유지되고 있다는 이 사실은 기적이라고. 하고 있는 외부에서 이 원자 핵에 작용하는 이 원자 핵들이 폭발하지 않게 하는 에너지가 존재한다. 만약 이 에너지가 없어지면 어떡해? 폭발해. 그래서 원자탄이야. 그럼 그 에너지, 지금 이 폭발하지 못하게 하고, 이게 산소 원자라면 너는 산소로서 존재하고 있거라. 왜? 인간에게 산소가 필요하다. 너희들이 폭발해버리면 모든 생물체는 뭐요? 다 죽는다. 이 에너지의 존재, 원자가 폭발하지 않도록 유지시켜주는 존재, 유지시켜주는 에너지가 존재한다. 라는 것은 과학자들이 인정하게 안 하게? 인정합니다. 그 에너지가 있다는 것은 인정해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핵 강력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하면 nuclear strong force. 그 핵강력이 존재하고 있다. 뭐처럼? 중력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중력이 존재하니까 우리가 지금 안 날라댕기는 거죠. 그렇죠? 못 날라댕기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분명히 중력은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도 분명히 뭐예요? 핵강력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핵강력이 어디서 오냐? 뭐 에너지가 있다면 반드시 그 에너지에 어디가 있어야 돼? 출처가 있어야 돼. 출처. 이 위대한 에너지죠, 이거는.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존재할 수가 뭐예요? 없어. 여러분 뭐 여기 앉아 있지만은 다 이 힘 때문에 이래서 우리 이신호 교수가 존재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만물을 존재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는 것은 물리학자들이
충분히 알고 있고 그것은 그 에너지의 존재는 이미 증명이 되었다. 문제는 뭐예요? 어디서 오는 에너지냐? 그것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존재다 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힘, 이런 힘이 여러분의 T세포 안에 존재하면 여러분의 그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켜주고 조절해주는 그런 신비로운 에너지나 이 에너지나 뭐예요? 출처가 같은 에너지다. 그러니까 내가 암에 걸려서 죽지 않도록 해주는 에너지. 왜 나를 죽지 않도록 해? 사랑하니까. 그게 사랑 에너지다. 아시겠죠? 왜 이게 폭발하지 않도록? 사랑하니까. 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남녀가 결혼을 해서 사랑이 없어지면 결혼은 깨져버립니다. 가정은 풍지박산이 돼. 그렇죠? 사랑이 이게 뭉쳐주는 거야. 이 뭉침이 없으면 모든 것이 없어져 버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 속에 사랑이 사라지고, 요즘 젊은이들처럼, 사랑 없어. 없고, 뭐, 애들 낳으면 고생이지, 뭐. 그렇죠? 그렇게 자기 생각만, 자기 고생할 것만 생각해. 그 사랑을 주고 싶은 마음은 없어. 그러니까 그거 없어지면 결혼해, 안 해? 안 해. 그러면 자기 하나 죽어버리면 다 죽어버려. 그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멸망이. 사랑 없으면 다 끝장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 사랑의 출처가 하나님이다. 이런 거를 만드시고 만들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래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뭉치시는 분이 있다 이 말이야. 암세포가 내 몸에서 아무리 생겨도 죽여 주시는 분이 뭐예요? 있다 이거야. 그래서 그런 창조주의 길,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주시는 은혜를 주셔서 그것으로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유전자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를 완전히 치유하시는 분. 그러니까 이제 아까 보셨던 대로, 자, 우리 몸은 알고 보니 뭐요? 글자덩어리야, 세상에. 그 이 글자는 뭐요? 글자는 뭐를 기록한 거예요? 뜻을 어떻게 해? 말로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인간을 만들어서 사랑해주고 싶다. 네? 왜?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그래서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했는지를 몰라요. 왜? 인간을 창조했는데 인간이 이렇게 고생하고 싸우고 근데 왜 창조했냐 이거죠. 그러니까 귀찮음은 안 해야 된다. 이게 원칙이야. 지금 이 세상의 원칙.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내 아들을 피 흘리게 해서 희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얘들을 창조해서 뭐예요? 영원히 나는 사랑을 주면서 함께 살 것이야. 네. 이 정신이에요. 이 사랑의 정신. 네. 그럼 요즘 정신은 그런 거 없어. 그러니까 뭐
요즘 정치는 사랑을 모르고 사랑 대신에 뭐예요? enjoy라고 그래. 진정한 enjoy는 사랑 없으면 사랑 속에서 있는 거지. 예. 네. 사랑 없는 곳에 enjoy가 있다는 것, 즐김이 있다는 것은 그거는 여러분 바락입니다, 바락. 여러분 술집에 가면 뭐 하고 있어요? 티네이터 바락하고 있어. 왜? 즐거우려고. 그런데 안 즐거운 거야. 제일 즐거운 건 뭐예요? 아, 내 귀여운 아들, 손자, 그렇죠, 손녀. 할아버지, 뭐 이름 말할 수 없는 뭐예요? 즐거움이 그 속에 있는데 그걸 귀찮다고 그래. 그 생각이 변해버리면요, 이 세상에 즐거움이 없어져 버립니다. 사랑을 내 가슴 속에 간직해야 즐거움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기적이 돼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허공밖에 안 남아. 허무야. 그래서 이기적일수록 허무를 느끼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글자니까, 글자는 뭐를 나타내는 거요? 말을 기록한 것이 글자예요. 말은 뭐냐?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으니까 우리 세포 하나하나에 뭐가 기록이 되어 있어? 글자,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T세포를 열어보면 네 몸속에 암세포가 생길 때마다 내가 책임지고 죽여주마 라는 사랑의 말씀이다, 이 말이야. 그 말씀이 작동을 안 하면, 그래서요, 지금 한국에, 그래서 우리가 한국의 젊은이들 지금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 앞날이 정말 비참합니다. 아시겠죠? 지금 놀랍잖아요. 통계를 보면, 세상에, 5명 중에 2명이 암 걸릴 거예요. 일생 동안에. 옛날엔 3명 중에 1명이었다고. 그럼 최근 통계는 뭐예요? 5명 중에 2명. 이제 이러다가 5명 중에 3명. 이렇게 되면 암 안 걸린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돼버려.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구원받기가 어려우니까 뭐라 그러셨다고요? 열린 문으로 들어오지 않아서 어렵다. 암 낫기가 어려우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예수님이 아니지만 열린 길이 있는데 사람들이 안 오니까 어렵다. 이 열린 문은 좁은 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좁게 만들어가지고, 뚱보들은 못 들어와. 그러실 리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열린 문을, 여러분은 이제 열린 문에 들어와 보시니까, 이야, 이거는 암 나아야 나을 수 있는 자격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구나? 나의 그 하나님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 놓으셨구나
나를 믿는 그 믿음으로부터 오는 감사와 기쁨, 그것이 내 꺼진 유전자를 켜줘서 내 암을 낫게 한다. 라는, 예, 이 길이, 예, 예, 이 문이 열린 문이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원하시는 바다. 그 하나님의 원하심이 여러분께 꼭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알겠습니다.